2,500원 덕분에 남친 찌질함 깨닫고 파혼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올해 20대 9수 여자 사람입니다. 저에게는 지긋지긋하고 지금껏 정 때문에 아니 이번 생에는 내가 이 새끼랑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들인 남친 한 마리가 있었어요. 하지만 조상님이 아무래도 저 새끼는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싶으셨는지 막판에 크게 한번 도움 주셨네요. 전 남친을 개새라고 칭하겠습니다. 개새랑의 뭐 같은 인연은 내 나이 20살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. 일찌감치 공부와 거리가 한참 멀었던 저는 그나마 바리스타의 꿈이 있었어요.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름 없는 커피숍에 알바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이 개새를 만났어요. 개새는 손님이었고 저랑 동갑이었어요. 구구절절 얘기하면 길어지니 팩트만 쓸게요. 예상대로 전 이 개새의 끈질긴 꼬심에 넘어갔습니다. 그때까지 예상이나 했겠을까요? 내 꽃다운 20대 청춘을 이런 개새한테 낭비할지. 9년을 만나오면서 수십 번을 이별했지만 망할 놈의 인연? 운명? 그 당시에는 믿었습니다. 우리는 운명이다라는 개새의 속삭임에 넘어간 순간 이 개새와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어쩌다 보니 집안끼리 이미 거의 사돈처럼 지내고 양가 부모님은 암묵적 사위 며느리처럼 대했습니다. 참고로 개새의 부모님들은 매우 좋으신 분들입니다. 그래서 그나마 지금껏 도닦으면서 만나왔습니다. 위에도 말했듯이 이 개새와 수십 번 헤어졌고 모두 똑같은 이유로 헤어졌어요. 문제는 돈이었습니다. 이 개새는 영특한 머리로 알게 모르게 엄청 찌질하고 짜증나게 돈으로 장난질을 쳤습니다. 전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늘 일을 했고 일하면서도 자격증 3개나 취득했습니다. 근데 이 개새는 4년 재졸업 후 2년간을 취준생으로 지냈어요. 나중에는 공무원 시험 볼 거라는 핑계로 학원비 삥땅치고 게임방 전전하던 새끼였어요. 지부모 등골 내 등골 다 뽑아쳐 먹어가면서 그동안 탱자탱자 잘 쳐놀아왔었지요. 예전에는 밥 처먹으면서 입안 내용물 그대로 쳐보이면서 조나 해맑게 그냥 나 전업할까? 자기가 돈 잘 버니까 나는 살림이나 하고 자기한테 내조나 해야겠다 시부리길래 먹고 있던 뼈의 장국 뚝배기로 진심 뚝배기 깰 뻔했어요. 이 새끼도 그동안 쳐놀면서 눈치만 늘었는지 슬슬 내가 지를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그깟 돈 벌면 되지 큰소리 치더니 피자집 배달 알바로 취직했어요. 제 마인드 자체가 남자 직업 그딴 거 안 따집니다. 그냥 열심 성실 그거면 괜찮아요. 어쨌든 지가 이제껏 허송세월 보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뭐라든 해서 지부모 등골이라도 안 빼먹으려는 모습에 그래 저렇게라도 하는 거에 만족하자 저게 어디냐 생각하며 끊임없이 내 자신과 타협하며 저 개새를 구원해 주기로 했습니다. 이 개새가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 그동안 여기저기 등골 빼먹고 사느라 몰랐던 걸 깨달은 모양입니다. 돈 버는 게 존나 힘들다는 것을. 근데 이 개새는 지 돈은 힘들게 번 돈이고 내 돈은 쉽게 버는 돈이었습니다. 흥분해서 못 적었지만 저는 20 중반에 카페 오픈해서 돈은 잘 벌었어요. 그치만 부모님이 거의 80%를 저에게 투자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보답하는 중이라 그렇게 큰 돈은 만져보지 못했습니다. 그냥 내 나이 또래 남들보다는 좀 더 버는 수준이었습니다. 그렇게 이 개새는 항상 돈으로 잔대 가리 돌리더군요. 내가 고졸이라 무시한 건지 군말 없이 지 뜻대로 하니 몰라서 아무 말 안 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명색이 장사꾼인데 어디서 짱돌을 돌려요. 데이트 비용은 거의 낯칠 이 개새 3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개새는 항상 더치페이라 강조했지요. 속으로 그래 그렇게 라도 자존심 지켜주고 싶었습니다. 예를 들자면 영화를 한 달에 한 번 보러 가면 영화표는 개새가 꼭 샀습니다.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한 달에 꼭 한 번입니다. 이유가 이 개새가 직권은 공짜표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. 꼴에 멤버십 VIP로 한 달에 한 번 이용 가능했어요. 영화관 두 번 가자 하면 볼 거 없다 하면서 안 갔어요. 암튼 그렇게 가서 지는 표 사고 저는 음료수 팝콘 오징어 나초 샀어요. 근데 이 개새는 콤보를 처먹어도 항상 에이드로 바꾸고 나초 치즈 추가를 했습니다. 2만 원 넘게 계산하면서 군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. 밥을 처먹으러 가도 제가 세 번 계산하면 개새가 한 번 했습니다. 오늘은 지가 계산해야 될 것 같은 촉이 오면 김밥 처먹으러 가고 그 다음 데이트에는 또 제가 당연히 계산할 거라니까 비싼 거 처먹으러 갔고요. 내가 소고기 사달라 했을 때 무한리필집 갔었는데 지가 어느 날 소고기 사달래서 저번에 갔던 무한리필집 가자니까 고기 질 떨어진다고 1인분에 6만원짜리 고기집으로 날 끌고 가서 지 혼자 4인분 처먹고 저는 1인분도 안 먹었을 거예요. 저는 이때다 싶어 이 개새한테 계산을 떠넘겨보기로 했지요. 작정하고 있었습니다. 아직은 제가 순진했던 건지 이 개새한테 또 당했습니다. 화장실 간다더니 20분 넘게 안 오더군요. 전화하니 안 받고요. 한참 후에 봤더니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 볼일 보다가 토할 것 같아서 약국에 소화제 사러 왔다고 개소리 시전합니다. 자기 거도 살까? 얻는 이쪽으로 하고 끊더군요. 암튼 이렇게 살았어요. 걍 살았어요. 진짜 아무
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서 전생에 지은 죄 이렇게 갚는구나 생각하며 살았어요. 그놈의 정 때문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.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 슬슬 결혼 얘기 나왔습니다. 저는 워낙에 내 엄마한테도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라 오랫동안 만나고 있으니 당연히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. 개새가 딱히 능력이 없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뭐 같은 선하디선한 척을 해왔던지라 그냥 가족 같고 아들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. 결혼 얘기 나왔을 때도 딱히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이번 생에는 이 새끼 안고 가자 싶은 마음이었습니다. 해탈이라고나 할까요?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밤새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으니 생략하겠습니다. 암튼 이렇게 부모님들 따로 만나셔서 개새와 나 빼고 상견례도 했어요. 그렇게 아 진짜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. 그래도 개새가 짱돌 굴려도 심성이 뭐 같은 새끼는 아니니까 라며 또 한번 합리화시키고 받아들였습니다. 그러다가 둘이 날 잡고 여행을 갔어요. 바다 보이는 동네에 마당 있고 평상에서 고기 구워 먹고 개새 친구 민박집 뺏고도 이쁘고 술도 한 잔 들어가니 기분도 알딸딸하고 개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 또 애가 예전이랑은 많이 틀려졌구나 착각했습니다. 술 기운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. 그렇게 밥 먹고 술 먹고 씻으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칫솔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개새도 같이 찾아봤지만 짐 싸면서 까먹었나 보다고 지가 사오겠다 했고요. 편의점 가서 칫솔 두 개 사오더니 저한테 문제 2,500원을 달라 했습니다. 술 먹고 장난하는지 알았어요. 뭔 2,500원 타령이냐 하니 칫솔값 더치페이 하자고 개지랄 떨어요. 전 진심 장난인지 알고 웃어넘겼는데 갑자기 개새가 정색하더군요. 약속은 약속이다라고 개소리 짓거립니다. 무슨 약속? 망할 더치페이 약속입니다. 순간 빡침 올라왔지만 참으린 색이고 도 한 번 닫고 상대할 가치를 못 느껴 돈 줬습니다. 3,000원 주고 500원 달라 하니 잔돈 없다고 다음에 지가 500원 더 내겠다 하더군요. 그 또한 똑같은 년놈 되기 싫어오냐? 니 말 다 맞다 하고 넘겼어요. 그렇게 기분 다잡치고 자려니 잠이 안 왔어요. 개새는 이미 잠들었고요. 맥주나 한 잔 더 하자 싶어 편의점에 맥주 사러 갔습니다. 캔맥주 사고 씹을 거리 찾아 둘러보던 중 문제의 2,500원짜리 칫솔을 발견했는데 이런 뭐 같은 원 플러스 원이네요. 순간 9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야마가 한 번에 돌았습니다. 이 개새가 결혼 준비하면서 온 여행에서 진지하게 그동안 서로 못했던 대화 나누고 서운했던 거 다 떨치고 가자던 이 개새의 말들이 떠오르면서 그 와중에 원 플러스 원 칫솔로 짱돌을 한 번 더 굴렸구나 싶은 마음에 이 개새를 오늘 기필코 죽이겠단 마음으로 민박집으로 달려갔습니다. 골아떨어진 개새를 지근지근 밟으며 깨웠어요. 민박집 떠나가라 소리 지르고 이 개새야 그리고 욕이란 욕은 다 했습니다. 영문을 모르던 개새는 날 미친 엑스 보듯이 쳐다보더군요. 결혼 준비 여행에서 이깟 2,500원짜리 칫솔로 장난질치고 싶냐 했더니 지가 칫솔 사러 가서 원 플러스 원이 아니었으면 어쩔 건데 라고 짓거립니다. 그렇게 개새가 개소리를 짓거리는 와중에 눈물이 겁나났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 개새를 만나고 있었던 건지 20살 때 잠깐 만나고 군대로 꺼졌을 때 그때 그 망할 놈의 콜렉트콜 전화만 안 받아줬으면 이 개새와는 영영 끝이었을 텐데 왜 그때 전화를 받았던 건지 혼자 존나 오열했습니다. 지금까지 개새의 수많았던 돈 장난질과 찌질함을 어떻게 참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한 방에 모든 게 터졌습니다. 이 2,500원 때문에 그때부터 머리가 겁나 비상해지더군요. 그리곤 이 개새와의 뭐 같은 인연부터 끊어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. 더 이상 개새와 또 내 자신과 협상과 타협은 사치였습니다. 개새의 개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나 또한 개새에게 이제껏 내가 당해온 것들에 대한 감정들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동안 해봐왔기 때문에 알았어요. 여기서 또 내가 말 시작하면 개새의 설득력과 뭐 같은 연민 모성애를 자극하는 현올림에 또 내가 넘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떠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. 혼자 있는 욕 없는 욕다 하면서 여행짐을 바리바리 쌌습니다. 그 와중에 개새는 처음에 지금 가려고 네 마음대로 해봐 이딴 표정으로 구경만 하다가 뭔가 지도 이상했는지 말리기 시작하더군요. 술 먹고 어디 가냐고 날 붙잡고 가방을 뺏었어요. 있는 힘껏 온몸 구석구석을 발로 찾았지요.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으니 없던 힘이 막 생겨나더라고요. 내 가방을 잡고 있던 개새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줬어요. 개새가 그때 좀 놀래더군요. 큰 소리로 싸우니 주인 집 아주머니 오셨어요. 무슨 일이냐 하시길래 개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아주머니랑 잠시 대화 나누는 도중 그 틈을 타서 재빨리 차로 가서
시동을 걸었습니다. 잠시 이성을 찾으니 전 지금 운전하면 음주였습니다. 집까지는 2시간 거리입니다. 싸우면서 술이 많이 깼어도 음주는 절대 안 해요. 순간 고민하다 대리 불렀어요. 예상보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저 개새와 한 동네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이 돈을 쓰고 저 개새에게서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. 그 와중에 개새가 차로 와서 문열을 하고 난동 부렸고 난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당하고 참고 살았던 세월들 생각나면서 뭔가 번뜩하고 떠올랐습니다. 그래서 개새를 차에 태웠어요. 대리기사님 기다리는 동안 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. 아참 개새가 한마디 하긴 했는데 별거 아닌 걸로 지금 이게 뭔 짓이냐고요. 그래 이 개새야 너한테는 그냥 2,500원짜리 칫솔 그것뿐이겠지만 나는 오늘 내 9년간의 뭐 같았던 인연을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. 두고 보자 생각했고 그렇게 대리기사님 오셨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. 고속도로 중간쯤 갔을 때 기사님께 잠시 휴게소 들려달라 부탁했습니다. 개새는 자고 있었고요. 휴게소에 도착해서 개새를 깨웠습니다. 개새한테 다정하게 화장실 안 가고 싶냐 물었고 자다 깨서 이제 화 좀 풀렸어? 이러면서 화장실 갔습니다. 개새의 뒤통수에 소리 없이 욕해주고는 대리 아저씨께 걍 출발해달라 했습니다. 아저씨 놀라서 쳐다보시는데 아저씨께 저 사람이 데이트 폭력해서 이 밤에 대리 불러 도망가는 거다 부탁 좀 드린다며 울먹이며 말하니 진짜요? 이러시면서 내 말 믿으시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. 폰은 도착할 때까지 꺼뒀어요. 집에 들어가서 폰 키자마자 0.1초 만에 전화 오더군요. 깨세 아직도 휴게소였어요. 뭐하는 짓이냐길래 생각해보니 너가 내 차에 기름 한번 안 넣어주고 당연히 대리비도 안 줄 텐데 널 내 차에 태워갈 이유가 있냐? 아까 나한테 받은 3,000원으로 히치하이킹이라도 해라고 하니 장난치지 말고 빨리 오라 하네요.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하여 더 이상 너하고 엮일 일 없다고. 내가 미쳤냐? 너 같은 새끼랑 결혼? 내가 살면서 칫솔한테 이렇게 고마워할 일이 생길지 알았겠냐? 여행 갈 때 칫솔 안 챙긴 것도 네가 늘 얘기했던 뭐 같은 운명의 결정체다라고 말한 뒤 전화 끊었어요. 집으로 전화 엄청 와서 새벽에 부모님들 난리 났어요. 난 이 사태를 예상했고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기에 속 한번 상하게 해드리자는 마음을 먹었어요. 그리고는 내가 쟤랑 진짜 결혼했으면 그게 더 불효였을 거라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. 일단 저한테 술 냄새도 나기에 사태를 정리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하시더군요. 휴게소 오리알 개새는 개새 부모님이 데리러 갔습니다. 다음날 부모님께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뒷일은 나 혼자 알아서 다 정리하겠다 말했어요. 가게 출근하니 역시 개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2차전 시작했어요. 난 분명 헤어지자 말했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해보라 말했습니다. 깨찌질이 새끼는 딱히 뭘 안 했습니다. 매달리고 날 설득하는 짓밖에요. 신기할 정도로 9년간의 정이 정말 단일 프로도 없이 뚝 떨어졌어요. 그 뒤로 2주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경찰은 딱 한 번 불렀어요. 경찰 한 번 왔다 가니 지금은 전화로만 괴롭히는 중입니다. 찌질이 새끼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새 부모님과 통화했는데 개새 부모님이 너무 미안해하시고 개새 어머니는 울기까지 하셨어요. 아들 못나게 키워 미안하다며 개새 아니더라도 한 번씩 연락하면서 지내자 하시는데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못 들어드리겠다.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돈 없고 능력 없는 건 죄가 아닙니다. 사람 마음을 이용하고 능멸하는 게 죄지요. 그럼 이만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.